짜잔. 밀누들의 아 뭐야 풀무원의 밀누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떡볶이고요.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면이 담겨있는 그런 떡볶이입니다. 대파와 양배추 고명 떡볶이 소스 아낌없이 다 짜세요. 더 좋아하는 거 많으니까. 아, 네. 아낌없이 짤 때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서 하면 눌러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좀 더 이 남아있는 소스 하나하나까지 긁어서 그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괜찮죠? 이런 거 여기에 어묵 중국 당면 지금 바로 넣을까요? 일단 아우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먹어볼래요? 오 그지? 괜찮다. 동물 그림은 여운이 책케이스인가요? 아 요거 요거는 해맑은에서 있는 바다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거 할 때 먹어도 해도 좋고 뭐 그냥 일반적인 식사 같은 거 만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가 되게 귀여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운이도 이거 박스 귀엽다고 아까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따가 볶음밥 할 때 요거의 역할은 이따가 떡볶이를 먹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새우밥, 밥새우 그리고 파래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같이 밥을 볶아 먹으려고. 진짜 맛있겠죠? 그렇습니다. 여운이 엄마랑 그냥 짬빵 해줄까? 짬빵? 책 읽으면서 짬빵 먹을까? 그럴까? 아빠가 해줄까? 아빠가 짬빵 만들고 엄마는 아빠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책 읽으러 갈까?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 아빠가 만들어줄까요? 짠! 홈플러스에서 산 우유식빵입니다. 몽블랑즈. 근데 여기 빵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그 베이커리 빵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식빵 맛있어요. 식빵이 진짜 맛있어. 이건 아빠가 빵 만들어줄게요. 어? 잼? 잼 여기 있지롱. 골라서 어떤 색깔 먹고 싶어? 토마토 잼? 그럼 토마토 잼으로 해줄게. 여운아 두 개 다 해서 하나씩 먹어볼까? 네. 토마토도 있고 이건 배잼이래. 뱀 배잼 먹을 거야. 배잼 먹을 거야? 요거는 홀릭잼에서 나온 잼인데요. 토마토랑 레몬이랑 설탕 외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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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맛 해줄게요. 네, 나 조금씩 해주세요. 네, 조금씩 해줄게요. 아빠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요. 영은 영은이는 여기 달아주세요. 네. 깻잎은 이렇게. 영훈이는 이거랑 이거 섞지 않을 거야. 아, 안 섞어 하나씩만 먹을 거야? 응. 그래. 야, 어디야? 거기야. 네, 거들어 주세요. 잼. 듬뿍 아니면 조금 많이? 듬뿍. 듬뿍. 다 됐어요? 불 더 줄일까요? 아니요. 소스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만. 아 그만? 요만큼만 있으면 돼? 아니. 더 줄까? 아 그럼 많아요 요거. 그만, 그만. 아 잼 많아요? 응. 미안 아빠가 너무. 너무 달어. 한번 먹어볼까? 조금 먹어볼래요? 그거 이땐 건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아 맞네. 어때요? 달아요? 아빠도 한번 먹어봐.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요? 응. 하나 더 있어요, 마이크. 달아요? 응, 달다. 배에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접어줄게요, 이렇게. 내 뿌야. 짠. 자,
먹어보세요. 오늘 아빠 옆에서. 아, 찡짱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이즈 먼들. 어때요?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볼래. 많이 먹지 마. 여기 이만큼 한 입만 먹을게. 많이 먹지 말래. 응? 맛있어. 아빠 보여줘 봐봐 이거. 불이 조금 더 세게 해요. 아, 그럴까요? 너무 약해요? 물 조금 더 붓고. 간장 후추 한번 넣어봐요. 간은 어때요? 간? 하나 먹어볼까? 어묵을. 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하얘 보여서. 아니, 짭짤한데요? 아, 그래요? 간은 딱 맞아요. 물을 조금 더 붓까요? 안 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지, 누들떡볶이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누들인가? 이게 속살이 하얗게 보여서? 그건 누드고. 누드 아니에요? 누드 속살이 보이는 거? 아, 누드랑 누들이랑 다른 거예요? 누드. 아, 맞네. 아, 누들 면. 잠깐, 죄송합니다. 아, 맞네. 어? 면이 엄청 잘 먹네. 너 나도, 난 토마토잼 먹고 싶어. 아, 그래요? 나 한 번 해줄게.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토마토 잼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 난 배잼도 처음 봤는데 토마토 잼도 처음 봤어. 배잼은 여운이 딱 좋아하는 맛이다. 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보여드릴까 그러면? 어, 맛있는데. 약간 쫄아야 되네. 아까 국물이 많았네. 아, 그래요? 아빠 이거 넘어졌어. 아, 넘어졌어? 이제 쫄여도 돼요. 아, 요거는 뭐냐면 그 해맑은에서 나온 바다모음이라는 해산물 제품인데 황태속살, 뭐 새우밥, 파래, 뭐 찐톳 요런 것들을 이렇게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해맑은 번영에서 보내주셔서. 나 볶음밥 할 때 넣어 먹으려고요. 어, 이거 잼은 홀릭잼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토마토 잼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토마토 덩어리가 막 들어있구나. 나 거기 막 토마토 씨앗 막 있잖아요. 근데 난 이거 딱 택배 박스 딱 뜯었는데 안에 막 로즈마리 향 확 나면서 봤는데 기분이 좋았어. 어, 어떻게 박스에서 로즈마리 향이 나요? 로즈마리 가지가 이만한 게 들어있더라고. 아, 박스에? 아빠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응. 괜찮아, 너무, 토마토라 괜찮을 거야. 아, 그러면 방법이 있지. 방법이 진짜? 있지. 어? 빵을 하나 더 덮으면 되지. 어때? 엄마. 아빠 멋있지? 응. 맛있어요? 응. 엄마, 엄마, 엄마. 잘 봐봐. 이게 많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많잖아. 그러면은 빵을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덮는 거야. 짜잔, 이러면 안 되겠지? 신기하지? 여은이도 한 입 먹어볼래? 그러니까 엄마 드릴게. 어, 여은이 엄마 드릴 거야. 아, 그래? 아빠가 반 잘라서 줄게요. 너무 이제 이거? 어, 떡볶이 먹어야 돼. 어, 떨고 있어. 이제 꺼도 될 것 같아. 고마워. 어, 맛있다. 우와.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약간 처음에 어, 엄마 빠지다 빠지다. 어, 케찹인가 싶을 정도 약간 상큼한데 달달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되게 향긋한 느낌? 아, 되게 막 엄청. 어, 되게 고급진 상큼함. 고급진 상큼함. 저 입안에 막 침이 막 엄청 고이기 시작했어요. 산미가 딱 느껴지니까. 어, 되게. 항상 상상했던 맛이랑. 어, 그러니까 상상 안 했던 맛이랑 막. 어, 토마토 잼 맛있다. 이게 배잼은 그냥 그 그냥 배잼 맛이거든요, 진짜. 배 맛인데 토마토는 좀 스페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해. 어떤 주걱이야? 아까 이거 줬던. 아, 이제 드세요. 엄마. 어, 맛있다. 엄마, 빨리 좀 이거 드세요. 그래? 언니 이거 좀 한 입 먹어볼래? 여기 저 있다. 아, 맛있다. 어, 이건 PPL 맞습니다,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추천. 아, 깻잎을 안 넣었잖아. 뒤늦게 넣은 깻잎.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프닝 해달라고요? 중국당면 먹어볼까? 즉석 떡볶이에 같이 넣어 먹었지. 깻잎을 넣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깜빡하고 나중에 집어넣었네. 홍사운드 홍! 어, 괜찮았다. 깻잎이랑 같이 먹어볼까? 맛있는데요? 어, 이거 괜찮다. 얘 국물 떡볶이라 이것저것 좀 추가로 넣어도 간이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내랑 여은이는 아까 식사 따로 했습니다. 그 어제 입덕하우스에서 했던 매생이랑 게살 수프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중국 당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짜잔, 중국 당면입니다. 요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요런 여기 시발이요. 얼른 가. 얼른 가. 여기. 빵 잠깐 여기 아빠. 빵 아빠한테 줘. 짠. 요 제품 두 가지는 든든상회를 검색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든든상회를 검색하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요게 메인에 딱 있을 거예요. 토마토 잼 많이 주문해주세요. 면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면 먹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면을 따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 면 하나 길이가 이래요. 그래서 제 한 뼘이 22cm거든요. 그러니까 22 대충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면 하나가 신기하게 생겼죠. 엄청 딱딱해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 아빠 씨 다 했어요. 아, 씨 다 했어요? 잘했어요. 아, 빵 줄게요. 아니야, 통. 아, 그래, 손 씻고 오면 빵 줄게요. 어, 잘했어. 어, 당면 넣으면 얘가 양념 다 흡수합니다. 아, 맞다. 자기도 줄게요. 다 했어요? 응, 손 닦고 나오세요. 왜 깻잎을 이렇게 했어요? 깻잎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맛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이 즉석떡볶이를 사다가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시중에 파는 것들 중에 되게 좀 달달한 게 많더라고요. 좀 많이 단 게 많은데 얘는 좀 적당한 것 같아. 적당히 매콤하고 약간 신라면 정도 맵기. 근데 이거 진짜 학교 앞 떡볶이 맛. 어, 학교 앞 떡볶이 맛이에요. 아, 빵 드릴게요. 빵 줄게요. 드릴게요. 맛있게 먹어요. 아, 떡볶이 맛있다. 맛있죠? 아, 이거 당면 1시간 불리면 돼요. 1시간. 미지근한 물에서 1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아, 탱글탱글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찬물에 10시간 막 이렇게 오래 불린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5살이야? 이제 5살 되지, 여은이. 어, 여은이 아직 4살이야. 이제 5살 되지,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되지. 10밤 더 자야 된대, 10밤. 아, 감기 걸렸어요, 새벽 노을빛님. 아이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어제 감기가 살짝 오는 것 같다가 다시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머리가 살짝 지끈지끈 했거든요. 41도까지 열이 올라왔었어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아. 감기 걸려서 머리만 살짝 지끈지끈 아픈 채로 오래 가도 진짜 힘든데, 41도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요즘 독감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독감 주사를 안 맞았는데, 내년에는 독감 주사를 꼭 같이 맞으려고요. 여운이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따라가서 같이 맞아야 되겠어요. 중국 땅면. 오우에스님은 독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땡겼는데 홍사운드님 드시는 거 보고 입맛이 도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다행이네요. 아, 망망랑이님은 러닝머신 위에서 보고 계세요? 어, 최고인데요. 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여은이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벌써 다 먹어가네. 하지만 오늘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벌써 다 먹어간다고요? 아, 사실 다 먹어가지 않고 반 정도 먹었어요. 아, 맞아. 미안. 깜짝 놀래갖고 달려왔잖아. 아, 그럼 좀 덜어 갈래요, 여보? 아니, 나. 덜어가고 밥을 좀 비벼 먹을까, 나는? 아니, 나 애기 책 읽어주고 있으니까 일단 먹고 갈래. 근데, 아까 너무 졸였나봐. 비벼 먹을 소스가 사라졌어. 어, 괜찮아요. 우리 불닭 소스 그거 한번 비벼 먹을까? 아, 그럴까? 어, 맛있을 거. 불닭 비빔밥. 어, 침 나왔었다. 맛있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 떡볶이 말고 또 하나가 준비됐어요. 케이크를 먹을 건데요.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이거 밀떡이에요. 맞아요. 누들 떡볶이라고 해서 어, 좀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밀로 만든 떡볶이, 그죠? 한번 뒤에 읽어봐 드릴게요. 떡은 밀가루와 정제소금 이렇게 들어가서 만든 떡이고요. 완전 밀떡. 근데 저는 예전에는 쌀떡이 좋은 떡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쌀떡볶이는 좀 더 고급, 밀떡볶이는 약간 좀 아래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냥 둘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였어. 그래서 요즘은 밀떡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쌀떡은 이 속까지 소스가 잘 안 배더라고. 그래서 이 속까지 소스가 잘 배는 밀떡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형님 따라서 리얼스 한다 하기에 늦지 않았나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면 성공하기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성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짜 그냥 영상이 똑같으면 잘 알던 사람 거 보지 새로운 사람 걸 굳이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잘
찾아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나만의 개성이 좀 더 묻어있는 그런 리얼 사운드 먹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 말고 다른 컨텐츠도 생각 중인데요. 아직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두드러지는 장점이나 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저도 준비가 되면은 또 새로운 컨텐츠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 그냥 소통입니다. 홍사운드 구독자분들과의 소통. 예원이 오빠 하나 더 먹어요. 예원이 이번에는 배. 이번에도 배?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 엄청 맛있는데? 배 한번 줄까요? 여보 그러면 요거 한번 닦아줄래요? 밥? 배도 배. 아 네. 여원이는 배. 배? 알았어 아빠가 배. 배잼 맛있게 발라줄게. 여원이는 아까 여기 녹대 발고 여기 덮는 거. 아 여원이도 덮는 걸로 해줘? 아! 크게 먹을 거야? 알았어. 여원이 배 엄청 부르겠는데?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여원이? 밥을 제가 좀 여기 담아올게요. 떨어졌어요? 어? 여원이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먹을 거야? 그만. 두 개로 안 하고? 아니 두 개 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고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고마워. 엄마 여원이가 이따가 뽀요 배는 붙어. 엄마 뒤통수에 뽀로로 밴드 붙여줘. 고마워. 연이 이렇게 반 접어줄까 그냥? 아니. 빵 하나 더 해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다 발라야 된대, 잼을. 그럼 다 발라줄까? 조금 기다릴래? 다음에 이거 사 먹으면 되겠다, 볶음. 응응, 맛있다. 볶음. 가격도 뭐 괜찮고. 이만큼 면 됐다. 됐다? 짜잔 짠짠 짠짠 짜잔. 고마워. 맛있게 먹어요. 여기다 새우를? 새우랑 영원아 조심. 새우는 영원이니까. 새우 여원이 거야? 여원이 거니까 조금만 넣을게. 여원이가. 여원이가 그러면 넣어줄래? 응. 그래. 여원. 잼 줘봐. 잼 잘라 먹을게. 아 그래. 근데 토마토 잼 진짜 맛있다. 나 배도 먹어볼래. 여원아 많이 넣어줘 많이. 많이 넣어. 조심하고 뜨거운 거 조심하고. 오 진짜? 됐다. 요 정도면 된 것 같아. 응. 아 조금 더 넣어줄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여은이 기준에서 많은 건데 여은아 한 주먹 한 주먹 여은이 한 주먹 한 주먹 가득. 어 좋다 좋다. 잘 먹을게요. 향 한번 맡아봐요. 그 밥대가 향이 어 장난 아닌데? 여은이 냄새 좋다. 네. 뭐라고? 냄새 좋아? 냄새 좋다. 팬더. 아 팬더다 팬더. 파래 가루. 파래 가루. 아 조심해. 응. 요거트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 그쵸. 아 한 번만 더 넣어줄래요 여은아? 여은아 좀만 더 넣어줘. 여기 아빠가 갖다 줄게. 여기 손 등에 묻어. 아 됐다. 숟가락 줄 거 그랬다.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슬리 가루 뿌린 것 같은 느낌.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 먹을게요. 엄마 내려올 때는 빵 내려놓고 빵 식탁 쟁반에 놓고. 내려가면 아빠가 빵을 주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심조심. 여보 나 천재죠. 반반잼이요? 응, 이렇게. 자, 맛있게 먹어요. 자, 엄마랑. 잘 먹겠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엄마는 뜨거운 적 없어.
누룽지에서 먹으라고요? 여기 살짝 이렇게? 아, 한번 해볼까? 엄마 타고 싶었던 아, 요건 든든 상회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포도잼이랑 여기 바다뭄 든든 상회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메뉴 떡볶이였어요. 즉석 떡볶이에 중국 당면 먹고 지금은 불닭소스에 밥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 바다뭄 재료들 넣어서 소리 완전 군침 도네요. 아, 치즈 넣을까? 치즈? 치즈 좋아. 눈꽃치즈입니다. 눈꽃치즈. 뚜껑을 닫아주면 완벽. 장난 아니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두루두둔둔. 어때요? 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이거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 누룽지. 와, 장난 아니다. 나도 볼 거야. 여기 봐, 누룽지. 제가 들어드려요? 제대로 만들어졌어. 살짝, 좋아요. 내가 먹어야지. 아, 그래. 그런 큰 그림.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죠? 여보. 이따가. 이거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 바다 향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새우깡 맛나요, 그거. 넘어지지 않게 조심. 너무 앉아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정신 없으지 않아요? 난 좋은데요. 아, 그래요? 여은이도 같이 이렇게 보니까 좋죠? 안 좋아요? 왜 안, 심심하지. 왜 안 좋아요? 심심해. 그 아빠 요거 끝나고 얼른 끝나고 놀아줄게. 책 읽어줄까요? 어떤 책? 아빠 저거 안 겨울을 상상해봐.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거 같이 읽어볼까? 응. 그리고 여은이가 골라놓은 것도. 여은이가 골라놓은 것도? 응. 그래? 여은이 이제 10시에 자요. 여은이도 먹어볼래? 아니, 매워. 맞아, 매워. 아, 여보, 근데 그 향이 장난 아니다. 그죠? 응. 너무 맛있어. 완전 새우깡 약간 그런 맛에 그 김 맛. 엄마 거. 엄마 그거 먹으려고? 응. 엄마. 우리 유자 타 먹을까요? 유자? 응. 배 터지면 안 돼. 배 터지면 안 된대. 배 터지려고 꿨는데 왜? 엄마가 왜 그거 먹어? 어? 먹고 싶었어? 응. 여은이도 빵 먹잖아. 아니, 엄마는 내일 저녁에 엄마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타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빠 빨리 여은이 거 닫아주세요. 응? 엄마가 닫아줄게. 아, 그거 닫아달라고요? 응. 알았어, 아빠 요거 마시고 닫아줄게. 왜? 고기가 줘. 너네 왜? 너무 좋다. 왜? 아빠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빠 거는 이거랑 아빠 거는 이거랑 저건데. 아, 그래? 아빠 뭐야? 나무늘보잖아. 아빠는 나무늘보야. 아빠 나무늘보야? 아니, 아빠는 나무늘보
난 팬더해. 팬더해? 알았어. 나는 아가 할게. 아가? 여운이 내일 엄마 이걸로 봐. 엄마 해줄까? 네, 여운이 이거. 응, 알았어. 구입차 든든 상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든든 상회를 검색해 주시면 오늘 먹었던 이 토마토 잼도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 그 바다 모음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입덕하우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케이크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돼지런한 생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바지 안 떨어지게.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호흡이야. 이제 아빠 생일 케이크 먹어요. 이거 콕 찍어줄게. 아, 이렇게? 어떻게 찍어줄 거야? 이렇게? 아. 엄마도. 엄마도? 엄마는 아빠가 주는 게 어떨까? 아니야. 되게 촉촉하다, 빵이. 아, 그래요? 응. 엄마, 여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엄마는 풍겨줄게. 엄마는 안 먹어도 내일 아침에 여원이랑 같이 먹자. 그래. 내일 엄마랑 같이 먹는 건 어떨까? 여원이 못 먹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요거 한 조각만 먹을게. 엄마도 안 먹고 참았다가 여원이랑 같이 먹을래. 여원이도 참을 거예요. 우리 치카했으니까요. 네. 빵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촉촉해. 아, 그래요? 아빠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을까요? 응. 알았어요. 아빠 책 읽어줘야 돼. 아, 그래. 책 읽어주러 갈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뭐야.